네, 뉴스데스크 야외 스튜디오에 이순걸 울주군수가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울주군수 이순걸입니다. 예. 자, 울주 산악 대축전의 주행생 산악 영화제가 이제 이틀 뒤인 29일에 막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화제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 구조물과 또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평안한 힐링 쉼터, 그리고 또 산악영화제만의 느낌을 살린 실내 상영관이 마련이 되어서 방문객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까지 펼치면서 우리 특별한 경험이 됐다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 일반 상영관이나 TV에서 보기 힘든 우리 자연과 사람에 대한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오신 관람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내일부터 주말 동안 정말 많은 행사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울주 오디세이가 열리고 있듯이 이번 주말에도 우리 방문객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우리 가늘산 휴양림에서 등산대회가 열리고 또 29일 일요일에는 우리 영남 알프스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가 상북면민 운동장에서 시작됩니다. 영화제에서는 토요일 저녁 리바운드 영화와 함께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이 펼쳐지고 또 일요일은 영화제 폐막식과 이무진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 외에도 우리 샌드아트와 티셔츠 리사이클링, AI로 산악영화로 만들기, 또 산속자전거 학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예.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뭐 지금 개최하고 계신 울주 산악대축전도 그 성과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군정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울주군은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케이블카 사업과 또 대규모 리조트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관광단지 지정사업과 또 서생면 일대에 추진 중인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사업으로 특색 있는 우리 관광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또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상북면 이천분교 일대의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끝으로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를 방문해 주신 방문객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는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여러분 모두 영화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친 일상을 치유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가시길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남은 영화제 기간에도 우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채로운 산악 문화와 함께 우리 가을날의 영남 알프스가 주는 아름다운 감동을 마음껏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틀 남은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끝까지 상황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